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왜 오늘 운동 뭐하지? 쳤다가 포기한 적 많으셨죠? 뭐 할까 고민할 땐 바로 요일발레로 운동 끝! 월요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이완과 근육을 깨워주는 자극동작으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 동작은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두 번째 동작은 척추와 허리에 붙어있는 근육까지 다양하게 이완하고, 세 번째 동작은 우리의 제일 심장인 종아리를 깨워볼게요. 네 번째 동작은 허벅지의 덤으로 종아리까지 자극하고, 다섯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안쪽이 깊은 근육까지 깨워볼게요. 요일 발레는 설명 없이 바로 음악에 맞춰서 따라할게요. 그럼 바로 운동하러 갈까요? 고고!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고 내려가서 올라오고 한 번 더 왼손 오른손 무릎 구부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이제부터는 무릎 펴고 내려가서 올라올게요. 왼손 오른손 왼쪽 보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왼손 오른손 이번에는 반대쪽 보면서 내려가고 왼손, 오른손, 오른쪽 보면서 내려갈게요. 왼손, 오른손, 정면 보면서 허리 길게 펴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마지막 왼손, 오른손, 정면 보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다리를 조금 넓혀서 2번 발 만들고 준비. 팔 옆으로 열면서 사이드 스트레칭. 제자리 반대쪽도 팔 길게 뻗으며 스트레칭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호흡하면서 왼쪽 제자리 오른쪽 제자리 이번에는 옆구리 잡고 사이드 스트레칭 갈게요. 그대로 팔 열면서 천장 보고 다시 제자리 반대쪽도 똑같이 옆구리 잡으면서 사이드 스트레칭 팔 시원하게 열었다가 제자리 팔을 열 때 가슴 앞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마지막 오른쪽 사이드 스트레칭 팔 열어서 천장 보고 제자리 이번에는 사이드 스트레칭에서 사선 앞으로 팔 뻗어주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오른쪽도 사이드 스트레칭 내려갔다가 팔 길게 사선아 팔 뻗어서 제자리 한 번 더 반복할게요. 팔 길게 뻗는 거 계속 신경 쓰면서 해주세요. 사이드 스트레칭 내려갔다가 팔 길게 사선 앞으로 뻗어주고 제자리 돌아올게요. 다리 모아서 1번 발 준비 플리에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서 업 반복할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업 다운 업 다운 이번에는 포인에서 2번 플리에 뒤꿈치 들어서 업 반복할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자연스럽게 호흡도 같이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리 모아서 1번 발 준비 다리 뒤로 보내면서 플리에 팔과 함께 다리 뻗으면서 중심 잡아볼게요. 30초 반복 길게 뻗고 가져오고 길게 뻗고 가져오고 길게 뻗고 가져오고 밸런스 집중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뻗고 가져오고 뻗고 가져오고 뻗고 다리 모아서 1번 발 준비 반대쪽도 똑같이 다리 뒤로 보내면서 플리에 팔과 함께 다리 뻗으면서 중심 잡을게요. 30초 반복해주세요. 길게 뻗고 플리에 길게 뻗고 플리에 밸런스 집중하면서 뻗고 플리에 뻗고 플리에 길게 뻗고 플리에 다리 모아서 1번 발 준비 그대로 발끝 뒤로 잡아서 앞벅지 이완 다리를 가슴 앞으로 끌어잡아 당겼다가
뒷무릎 구부리면서 햄스트링부터 종아리 늘려주고 옆으로 몸통 돌려서 내전근 이완 몸을 뒤로 돌리며 장요근 늘려주고 고개 들어서 천장 볼게요. 뒷다리 가져오고 몸 동그랗게 말아 올라오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발끝 뒤로 잡아서 앞벅지 이완해주고 다리 가슴 앞으로 끌어잡아 당겼다가 뒷무릎 구부리며 햄스트링부터 종아리 늘리고 옆으로 몸통 돌려 내전근 이완 몸 뒤로 돌리며 장요근 늘려주고 고개 들어 천장보기 뒷다리를 몸통 쪽으로 가져오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보내고 괜히 더 피곤한 월요일 월요발레로 근육을 가볍게 띄워서 활기찬 한 주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화요발레로 만나요. 그럼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